이시영 씨도 저랑 같이 이제 시청 나왔을 때 같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, 자 이제 더블리언 카운트다운 한번 들어갈게요. 그래요. 네, 어쨌건 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고 네. 이제 올해는 또 이렇게 보내버리고 네. 새해를 저희가 아름답게 맞이해야죠. 자, 알겠습니다. 뭐 성시영 씨도 우리 1분 활동 저희가 다시 한번 응원하겠고 네. 자 여러분들 뒤로 돌아서. 이제 20초 남았어요. 목상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0초. 자, 여러분들 위치를 담아 큰 목소리로 10초 전부터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꽉 잡으시면서 9, 8, 7, 6, 5, 4, 3, 2, 1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들.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해 기해년이라고 하죠. 자, 그 뭐냐 이제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어요. 기해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까 우리 그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잠깐 봤잖아요. 그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잠깐 봤는데 진짜 우리 새로운 해 때는 좀 뭐 좋은 일도 있어야죠. 일단은 내 유튜브 채널 그 구독자들은 막 연말에도 꾸준히 막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아마 올해 중에는 내가 좀 그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갖다가 나름 그 활동비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좀 활동비로 좀 어떻게든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뭐, 활동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걸. 좀 비용 처리, 이런 거에서 좀 그 유리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면 이제, 좀 앞으로 그리고 올해는 일단은요 올해 전반기에는 제가 좀 몸 상태도 좀 그렇고 하니까 좀 일단 그리고 제가 지금 컬처 삼국지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컬처 삼국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무리해서는 안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전반기에는 뭔가 큰 무리는 안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몸 생각 좀 해야 돼서. 근데 문제는 아시안컵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세죠. 아시안컵 때문에 지금 그 굉장히 그 빡세지고 그리고 스폰서는 글쎄요 언제가 언제 뭐 스폰을 받을지 모르겠지만. 뭔가 협찬이라든지 뭐 후원이라든지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후원을 받고 싶거든요. 근데 사실 그래요. 이게 MCN에 들어간다고 해서 MCN 쪽에서 뭔가 돈 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참 일단은 대한민국 100주년이고 그리고 나는 한국 나이로 33, 3땡이 되는 해고, 젠장. 참, 뭔가 되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제, 나이 먹은 게 좋을 리가 있나요? 우결 컨텐츠 해보라고요? 돈이 없는데? 돈 없는데 어떻게 우결 컨텐츠를 해? 돈도 없는데. 에휴, 우결 컨텐츠는 먼 훗날의 일이 될 것 같고요. 할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다. 아마 못할 것 같고요. 우결 컨텐츠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렇고, 그리고 일단 올해는, 뭐, 어떻게 되든 간에, 좀, 뭔가, 생길 짝이 있었으면 좀 진작에 생겼겠죠. 뭐 그 짝이 언젠간 나한테 찾아오기를 그리고
이제 올해부터는 좀 어떻게 좀 돈 좀 모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. 돈을 많이 쓰고도 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알뜰한 데이트, 그거는 말이 안 되죠. 어떻게 돈을 많이 써? 뭐 말이 틀렸잖아, 그건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요. 하여간 뭐 쩝쩝 뭔가 씁쓸하네요. 어쨌든 올 한 해 다들 오늘 올해 뭐 황금돼지인데 좀 뭐 잘 될 분들 있으면 또 잘 됐으면 좋겠고요.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2019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랄게요.